나 2023년 12월 15일 이정훈입니다. 국힘당이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 체제로 가면서 누구를 비대위원장으로 하느냐 갖고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원희룡이냐 한동훈이냐 2파전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 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동훈 굉장히 유능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제가 봅니다. 근데 한동훈 장관은 자칫하면은 제2의 이해창이 될 수 있습니다. 이해창 기억하십니까? 대법원장 지냈나요? 그리고 감사원장 지나고 아주 존경받았죠. 그리고 민자당인가의 대통령 후보로 나왔는데 유감스럽게도 IMF 외환위기가 터지고 난 다음에 김영삼 대통령하고까지 싸우면서 나왔지만 김대중 후보한테 집니다. 그런 그가 다시 5년이 지나서 노무현과 붙었는데 또 집니다. 저는 한동훈 씨가 자칫하면 두 번이나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져서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보수를 절망하게 만드는 그런 인물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조금 자제해라. 친윤 윤석열 대통령도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저도 한동훈 장관 굉장히 좋아하고 멋있는 사람으로 봅니다. 그러나 조금 더 닦아서 나가라 얘기하고 싶습니다. 금방 말씀드렸지만은 국힘당에서는 의원총회를 열어서 이제 누구를 비대위원장으로 할 것이냐, 김한길 씨가 나왔는데 김한길 씨에 대해서는 지금 너무 윤 대통령 측근이고 하다 보니까 좀 배제가 되죠. 국힘당에서는 배제시킬 겁니다. 장성민 씨가 미래기획위원장인가 하면서 부산엑스포 담당을 하다가 실패하고 이제 갈렸기 때문에 김한길 씨를 추대하지는 않을 거예요. 국힘당에서는. 윤 대통령이 이렇게 인사를 한 것 중에 실패한 게 제법 있는데 그래서 이제 원희룡이냐 한동훈이냐인데 둘 다 윤 대통령 대학 후배고 유친윤이 분명하죠. 이제 다수는 지금 한동훈 장관을 미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 있는 분들도 한동훈 장관을 굉장히 좋아해서 한동훈 장관이 나와야만 국힘당이 이번 총선에서 뭔가 좀 기회를 잡는다라고 얘기하는데 가장 강하게 반대했던 사람이 의외로 김웅 의원이에요. 김웅. 뭐라고 얘기했느냐. 중도 외연 확장을 할 수 있고 정치를 아는 사람이 해야 된다. 우리가 국민의 힘이냐 용산의 힘이냐 왜 짜고 나와서 한동훈을 밀려고 하냐. 다 망가진다. 이러다가는 백석이하로 가서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꼴이 된다. 라고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브레이크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수행실장을 했던 이용 의원이 왜 탄핵 얘기를 꺼내냐고 뭐 고함 질렀지만은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김웅 의원이 전국을 찔렀다고 봅니다. 이렇게 막 시끄럽다 보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몰고 가던 분위기가 잡히지 않았죠. 그래서 윤재욱 원내대표 등이 결정된 거는 없다. 특정인을 옹립하려는 자리가 아니다. 우리 의원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거니까 너무 단정적으로 다투지 말라라고 해서 일단 정리가 됐습니다. 한동훈 장관 말씀을 드릴게요. 한동훈 장관이 대학교 4학년 때 사법시험에 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대를 가야 되니까 군대 가기 전에 사법시험 붙은 사람들은 군대에 가게 되면 법무관을 합니다. 바로 중위계급장을 달죠. 훈련만 마치면. 그래서 공군을 갔습니다. 이거는 옛날 얘기예요. 지금하고 다를 때입니다. 그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나와서 사법시험을 군 법무관 시험도 아니고 사법시험 딱 붙은 친구가 군대에 오게 되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주목을 하고 그때 아마 한동훈 장관이 결혼을 했던 것 같아요. 그의 장인은 진영구 씨죠. 김대중 정권 때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을 얘기해갖고 시끄럽게 하고 나가신 그런 분, 제가 아는 분입니다. 예, 이러한 누구의 사위고 서울대학교를 나온 사람이 공군에 오니까 공군에서 난리가 났던 모양이에요. 나름대로는. 근데 그때 공군이 원칙이 새로 오는 법무관들은 다 비행단에 내려보내서 한다. 다 이게 뭐 한 끗발 있는 사람들은 본부에 근무하려고 하잖아요. 저도 참 기자하면서 많은 사람으로부터
뭐 서울에 근무하게 해달라는 부탁 많이 들었는데, 아, 그거 참 거절하기 참 힘들었어요. 그렇게 이제 있을 때 굉장히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는 책임자가 한동훈 중위를 불러서, 야, 우리 원칙은 이러한데 참 너에 대해서 그렇게 배려를 해주기 어렵다. 어떻게 하냐 하고 좀 사정을 했던 모양이에요. 워낙 끝발이 센 법무관이니까. 근데 한동훈 씨가, 아닙니다. 저 비행단에 가서 근무하겠습니다. 저는 그걸 원합니다. 라고 해서 강릉 비행단을 보냈습니다. 그때 원칙이 1년 비행단에서 근무하면은 그 다음 보직에서는 이제 알아서 본부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딱 된 시점에 불러가지고 본부 쪽으로 빼려고, 너 어디 가고 싶니? 그랬더니, 아닙니다. 저 강릉이 너무 좋습니다. 강릉에서 근무 계속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바람에, 그가 군 법무관을 한 4년 정도 근무합니다. 강릉에서 대위로 전역합니다. 이 말씀 왜 드리는가 하면은, 얼마 전에 이 한동훈 장관이 지방 투어 했었죠. 대구도 가고, 뭐, 대전도 가고 해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잖아요. 그때 강릉에 갔습니다. 강릉에 가서 그 강릉에 있는 비행단을 갔습니다. 위문한다는 이유로. 또 거기서도 화제가 됐어요. 왜 거기를 갔느냐? 자기가 나름대로 비행단, 강릉 비행단은 공군에서 최전방이에요. 거기서 보낸 세월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이 들었던 거예요. 전 그걸 보면서, 그걸 알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서, 야, 한동훈 참 괜찮은 젊은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젊은이라는 그 장관한테 미안하지만 참 멋있어요. 그리고 이정재라고 하는 친구, 현대고등학교 동기동창인데 같이 밥을 먹을 때 미리 자기 카드를, 아, 그 식당이 어딘가 하면은 서초동 강남역에서 조금 남쪽으로 가면 뱅뱅사거리 있는 버드나무라는 식당, 좀 비싼 갈비집인데 거기서 고기 먹었죠. 근데 이정재도 돈이 많은 연예인인데 미리 자기 개인 카드를 카운터에 맡겨놓고 계산하도록 한 다음에 먹고 나왔잖아요. 절대로 남의 신세를 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한동훈 장관은 참 진짜 괜찮아요. 아, 물론 그도 자기 자녀들 미국 대학 보내고 뭐 그런 관계들 본 거 보게 되면 뭔가 추구하는 자기만의 세계는 확실히 추구하고 뭐 고전 음악 좋아하고 뭐 자기 혼자 멋있게 하고 다니고 하는 거 보게 되면 그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때타지 않은 좋은 사람입니다. 이러한 한동훈 씨를 보면서 떠오르는 사람이 이해창입니다. 이해창은 대쪽법관이란 말을 들으면서, 그리고 그분이 감사원장으로 YS 정권이 흔들릴 때, 지금 윤석열 정부만큼 흔들릴 때 감사원장 와서 잘했죠. 그리고 총리를 했나? 좀 다들 기억이 좀 헷갈린다. 그리고 나서 이제 김영삼 정부에 대해서도 바른 소리 했는데, 어쨌든 그 당시로서는 민자당에서는 가장 평판이 좋은 사람이 이해창이니까 대통령 후보로 옹립을 합니다. 근데 그가 뭐 판사로서 감사원장으로서 경력을 쌓긴 했지만 사실 정치를 모르고 들어온 거예요. 그 결과 우선 YS가 너무 국정을 못했죠. IMF 국난 위기로 빠지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DJ가 JP까지 하고 연합해서 치고 나오니까 이해창 씨가 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좌파 우파로서는 최초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죠. 그때 뭐 이해창 씨 아들이 뭐 병역 어쩌다 뭐 공격 많이 받는데, 그 김대엽인가 그 비리 사건 생겼지만 뭐까지 보태서 못 이겼던 거예요. 근데 그러한 이해창 씨가 5년 후에 노무현하고 붙어서 또 집니다. 그리고 사라졌죠. 이해창 씨는 그 선거를 끝낸 다음에도 꼿꼿이 있어서 지금은 존경받는 정치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해드리는가 하면, 한동훈 씨가 이해창 씨만큼 굉장히 바른 분인데 이번에 비대위원장 만들어서 이번 총선을 이끌게 하면 무지무지한 공격을 당하면서 오히려 망칠 수 있다. 한동훈 씨는 이제부터 정치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제가 대구 매일신문에 쓴 설치는 안것과 멍청이란 제목의 칼럼에서도 한동훈 씨가 이끄는 검찰이나 법무부의 일은
정부가 하는 일, 또 정치가 하는 일에 비하면 100분의 1도 안 된다. 아주 작은 사무다라고 표현했는데 진짜 작은 거예요. 거기서 잘하는 거하고 정치를 하는 건 또 다른 겁니다. 저는 이번에 이제 인사를 통해서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교체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한동훈 씨를 비대위원장하라는 그런 암시로 보이는데 그렇게 하는 순간에 굉장히 소중한 우리의 인재 하나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한동훈을 아낀다면 좀 정치를 공부할 기간을 주십시오. 이 말을 드리는 거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끝내고 특별한 수업 없이 대통령 당선이 됐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보게 되면 계속 위기돌파를 못하고 뭘 많이 기대했지만 지금은 대실망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뭐 부산 엑스포 유치한다고 파리까지 쫓아갔는데 재벌 총수들 하고 술이나 먹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옛날 정규재 TV를 했던 정규재 씨는 대통령이 뭐 술 먹고 어쩐다 이런 얘기 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준비 안 된 거, 정치에 대한 준비가 안 된 거죠. 그리고 윤 대통령을 아는 많은 분들은 이런 얘기예요. 그분은 아쉬운 게 없는 사람이야. 박정희, 전두환 이런 사람들은 나라를 뭐 살리겠다는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에 무리한 행동도 하고 뭐도 하고 결정을 내렸지만 이분은 뭐 그렇게 아쉬운 게 없어.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달라. 정치에 대한 준비가 없던 거죠. 한동훈 장관은 국민 얘기하면서 국민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박정희라는 사람을 제가 연구해 보면요. 이미 초급 장교 때부터 이 나라를 어떻게 해보겠다는 열망, 남자로 태어나서 뭐 세상을 바꿔야지 이런 금호사나 자리거라 시 쓴 거 보게 되면 그런 걸 많이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쿠데타를 통해서 혁명을 하는 사람이죠. 윤 대통령은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남들이 근데 와 워낙 보스 기질이 있고 주변을 탁 잡을 수 있는 능력. 이번에도 뭐 부산 어묵시장 가서 재벌들하고 어묵 먹으면서 딱 그냥 휘어잡는 그런 능력은 있지만은 이 국가 정치 이런 거에 대한 게 없다 보니까 5.18 광주묘지에 쫓아가지 않나 4.3을 어떻게 하지 않나 대한민국을 부정한 4.3에 대해서 뭐 어쩌고 그런 시각을 갖잖아요. 저는 한동훈 장관을 정말 우리 보수 세력에 아낀다면 정치를 연습할 수 있는 기간을 주자. 아마 한동훈 장관은 굉장히 습득이 빠를 겁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대통령 선거는 앞으로 3년 후에 있습니다. 맡게 된다면은 그때는 정말 다 걸고 해야 된다. 죽기 살기로 해야 돼요. 네. 한동훈은 제2의 이회창이 되지 말자. 제2의 윤석열을 되지 말자. 그런 면에서는 한동훈 씨한테 정치를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자. 너무 성급하게 써먹지 말아라. 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